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7월에 방영 예정인 애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최근 성황리에 1쿠를 마친 블리치 천년열전이 2023년 7월에 2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개된 PV를 잠시 살펴보자면 온신이와 신이가미를 超えてもらう. 何だって超えてやるさ. だからこそ. PV의 내용은 0번대의 효습의 이치베와 쿠로사키 이치고의 대화로 시작되며 쿠이시의 호코리를 取り戻す 時가 来たのだ. その全てが真実だったのだと 確信するに 至ったのです. だから僕は全てと決別してここに来た. 퀸시왕 유아바와 친구들을 버리고 온 이시다 우리의 대화도 나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던 두 퀸시의 대화. 이치고에게 하는 말인듯 싶은 쿄레쿠 슌수의 대사와 마네를 되찾은 토시로의 모습과 퀸시를 상대하기 위해 모든 그림자를 없애버린 크로츠치 마유리. 마네를 찾을 방법이 완성되었다는 우라라 키스케. 자신의 진정한 참백도를 만나게 된 아바라이 렌지.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쿠치키 바쿠야. 마네로 추정되는 히라코 신지의 대사까지 보여집니다. 히라코 신지는 원작 만화에서 마네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저 대사는 블리치 소설의 신지의 마네와 함께 나왔던 대사라 이번 천년열전 애니에서는 원작과 다르게 신지의 마네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기대 중입니다. 1쿨에서도 퀸시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시다 우류나 사사키베 초지로나 우도아나 레츠의 마네가 어느정도 윤곽을 보여주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신지의 마네도 원작과 다르게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네를 습득하게 되는 쿠치키 루키야. 가에레, 크로사키. 나니 있댄다요, 이시다! 오마에니와 헤이카를 도메르코토와 데키나이. 이시다, 난데 오마에가, 난데 오마에가 저거니 이룬다って 聞いてんだよ! 僕は 이시다 우류, 퀸시의 호코리니 かけて, 오마에를 殺す. ここからが 본토의 絶望だ. 이치고와 오류의 대화와 유아바의 대사로 이쿨 PV 영상은 끝이 납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 3일부터 21년 3월 27일까지 방영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던 주술회전 2기 소식입니다. 2기는 2022년 2월 12일에 제작이 결정되었는데 최근 주술회전 2기의 PV가 공개되었습니다. 100기 야구 결별시다 2人. それから時を遡ること 11年と1ヶ月. 테레비 애니메 주주츠 카이센 가인역 격셋 시부야 지펜 2023년 7월 방송 개시. 2기의 내용은 4명의 특급 중 고조 사토루와 게토 스그루의 과거 이야기로 진행될 것 같으며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히오겐 옥절 에피소드와 시부야 사변의 에피소드를 다룬다고 합니다. 2023년 7월까지 존버합시다. 오늘은 7월에 방영하는 애니들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